모비스는 어디 있을까요? 자유로운 이동 속에 길 위의 소통 가운데 친환경 세상 안에 있죠. 모빌리티 기술로 미래를 연결합니다. 내일의 모빌리티, 그 중심에 현대모비스. 강력한 경기 침체 경고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에 나섰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 계획을 바꾸고 내년 공공기관 투자금을 당겨 쓰기까지 하는 등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들여 경기 부양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중산층 소득을 유지하던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대국들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비판한 데 따른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오고 있어서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손보험, 교통사고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자동차 보험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예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도 생기고 있는데 어쩌다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줄어드는 수출과 소극적인 기업 투자, 그리고 소비 위축과 저물가까지 우리 경제 위험 신호가 연달아 켜지면서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올 하반기 재정과 공공기관 등에서 2조 6천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먼저 부양책의 주요 내용을 박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기금과 공공기관을 통해 올 하반기 2조 6천억 원을 경기 살리기에 투입합니다. 이 중 1조 6천억 원은 기금의 애초 운용 계획을 바꿔 구직급여나 연금급여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 7천억 원, 사학연금에서 연금급여 2,673억 원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대책이라는 비장함을 보였습니다.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14개 기금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약 1조 6천억 원 규모를 투자 내수 진작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추가로 투입되는 1조 원은 내년에 쓸 공공기관 투자금 일부를 올해로 앞당겨 사용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기존 54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재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5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률을 이달 75%, 연내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SOC 사업 6조 3천억 원과 생활 SOC 2조 9천억 원의 집행 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보금자리론 등 매입 자금의 저금리 대출 기준도 낮춰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 보험료 할인을 최대 32%까지 높여주고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도 1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SOC나 기업 지원 차원의 경기 부양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내수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효율 가전을 사면 금액을 환급해주고 고속도로 할증료를 깎아주는 식입니다. 이 부분은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정부는 이 등급에 따라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주고 있는데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을수록 전기를 적게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을 환급해주던 기존 제도를 1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등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가구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6개 노선의 월 단위 전기권도 나옵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4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했던 KTX 단거리 할인 상품 판매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 상품과 내국인만 쓸 수 있는 관광 패스도 출시됩니다. 네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그리고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추석 연휴 이후 한 달간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이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책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에만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와 육아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오는 6일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재정 집행, 투자와 내수 활성화, 또 수출 활력 제고. 이런 단어들은 사실 정부가 1년에 두 번 내놓는 경제정책 방향 정도에나 포함되는 광범위한 범위의 말들입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이 정도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이기에 이러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정부가 사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게 7월 초였으니까요. 두 달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렇게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건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이번 달부터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미중 또 일본 모두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인데 네. 최근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일단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교역이 좀 둔화됐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황 악화 때문에 네.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설비 투자 부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건설 투자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투자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나마 이 소비로 좀 버텨왔었는데 이 최근에는 소비마저 이 증가폭이 좀 줄어들고 소비 심리저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겠군요. 그렇죠. 어제 이제 발표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였는데요. 예. 이는 당초 예상했던 1.1%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이마저도 사실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끌어올린 것이어서 이미 민간 활력 자체는 저하된 상태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 하는 같은 경우는 2.2%, 정부는 2.4에서 2.5%라는 이 목표치조차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하방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던 2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3, 4분기는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정부도 긴급하게 이번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74%에 달했던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60%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산층이 줄면 앞서 지적됐던 소비 위축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삼청동길입니다. 문을 닫은 폐업 점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긴 탓입니다. 이렇게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며 내놓은 점포들이 있어도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에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속하는 중산층 가구 비중은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산층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중은 4년 연속 늘어났습니다. 기재부는 고령화로 인해 무직 가구가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자영업자의 몰락이 결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위 분위에서 1분위로 떨어진 자영업자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그 18% 정도 자영업자 비중이 올라갔어요. 중산층의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은 빈곤층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줄고 성장 활력이 둔화되면서 내수의 성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징조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열버지면서 소비 위축, 경기 둔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를 의심하게 하는 신호가 대거 등장하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 그러니까 20여 년 전 일본과 대만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 중반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앞다퉈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 들어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엔고 현상의 경기 악화 와중에도 급격히 금리를 올렸던 일본 정부는 뒤늦게 금리를 내리는 등 부양에 나섰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풀린 재정은 금융사와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복지에 집중됐고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20년간 디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소홀히 하고 글로벌 IT 버블 붕괴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1953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대만은 2001년 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2%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본 등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대규모의 부정적 수요 충격 발생으로 총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아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수 침체에 자산마저 폭락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대, 소수점까지 따지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 소식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가가 올라서 지갑 열기가 무서운데 마이너스 물가라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사실 개개인이 느끼는 물가의 수준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물가와 전업주부가 생각하는 물가가 다를 테고 또 성별, 나이, 소득에 따라서 자주 쓰고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재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심리적인 요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은 8월 물가에 대해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제품 가격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비쌀 때는 4,000원까지 올랐던 무 가격이 지금은 2,000원도 안 되게 떨어졌고 배추도 뭐 한 포기에 8,000원을 넘겼고 8,000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4,000원 정도면 한 포기를 살 수 있죠. 또 석유류 역시 서울에서 휘발유 넣는데 리터당 1,500원대 정도면 과거 한창 석유 가격이 높았을 때와 비교하면 괜찮은 가격대인 것도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런데 왜 사람들의 심리는 체감할 수 없다는 쪽일까요? 우선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해보면 택시와 시외버스 요금 모두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비도 올랐고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치킨값도 올랐습니다.
이 수치들을 모두 합쳐서 서비스 물가라는 이름으로 묶는데 이 전체 서비스 물가는 1% 올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은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이 향후 생활 형편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지난 2009년 3월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형편이 나아질 거란 확신도 없으니 물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심리가 소비를 줄이면서 정말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건지 여부를 현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지금 정부 내 협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아직까지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지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결말을 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만 WTO 개도국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이 관계자는 개도국의 경우 농업 생산액의 10% 정도 보조금을 허용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10%를 넘지 않는다면서 개도국 지위를 벗어난다고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뭐였나요? 네, WTO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수출 시 낮은 관세 등의 특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OECD 가입국과 G20 회원국 등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WTO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개도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대만과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익 없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아베 총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죠? 네, 우리 정부의 의견 수렴 마감일인 어젯밤 10시께 일본 정부가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근거가 없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고노다로 외무상은 외신기고를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일본 대응에 우리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개정안 시행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 기업을 방문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리면서 국민의 3분의 2 넘게 가입이 돼 있는 실손보험. 이 실손보험의 적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울상입니다. 심지어 더 이상 실손보험을 못 팔겠다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져 물체가 겹쳐 보이는 질환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병원이 진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인데 실손보험에 들었다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규정을 잘 아는 이들이 백내장 수술을 핑계 삼아 노안 수술이나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서 실손보험금을 타고 있습니다. 굳이 뭐 병원 안 가도 되는데 어차피 보험 처리될 거니까 가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뭐 도수 치료라든지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신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며 올해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비로 지급하는 보험금만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이처럼 실손보험 관련 누적 적자는 올해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보험업계가 울상을 짓는 이유입니다.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때 절판 마케팅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손보사들도 판매를 기피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DB생명, NH농협생명 등은 올 들어 실손보험 판매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손해율에 대한 계속 있던 내용이거든요. 고객분들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를 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19년 3월까지 판매한 걸로 결정이 나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한때 보험사들에게 실적 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젠 적자 폭이 커지면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이어서 취재 기자와 실손 보험의 실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서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앞서 뭐 사례도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실손 의료보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보통 보험 상품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건전성 지표로 손해율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예. 이 손해율 실손 보험에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요. 현재 올해 상반기 기준 1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된 보험료를 나눈 비율이죠. 즉 130%란 얘기는 100만 원 보험료 받아서 130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 적자는 올해에만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상태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서 얘기가 됐지만 실손보험 자체를 판매 중단하는 보험사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손해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은 이유는 뭡니까? 역시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보면 가입자의 20%가 85%의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험업계에는 이런 구조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병원들의 과잉 진료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즉 병원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를 과하게 유도하는 이런 병폐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 늘어나자 수익성을 걱정한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대거 늘리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여기에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명쾌하게 원인 진단이 나온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을 더 이상 못 팔겠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책이 좀 있습니까? 현재 금융당국이 이 실손보험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당국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이 치솟는 근본 원인이 의료 과잉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현재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즉, 이 보험료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할증률을 높이는 할인 할증 제도를 얘기합니다. 신규 상품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현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등에서는요, 이 보험사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비를 효율화하는 게 우선이지 이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좀 정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스마트 시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의 발전 속도와 또 미래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국내 기업이 선보인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를 보여주고 CCTV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안전 도우미 역할까지 합니다. 드론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순찰을 도울 수가 있고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눌려가지고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는 이처럼 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고개만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이렇게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도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자율주행 버스라든가 전기 공유차, 주변 정보를 보여주는 가로등 같이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 시티 기술을 보기 위해 세계 40여 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전시 이외에 수출을 위한 투자 설명회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계획인데 벌써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도 이뤄졌습니다. 쿠웨이트 사우스 압둘라 신도시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1호 수출 사업이고요. 베트남의 사회주택이라든가 한미얀마 경협산업단지 같은데 지금 많은 데서 지금 해외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두 모은 이번 박람회는 오는 6일까지 열립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홍콩 행정당국이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일으켰던 송환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복수의 현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됐으며 캐리람 행정장관이 조금 전 범죄인 인도 송환 조례의 공식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부터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통신용 칩과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하나로 합친 엑시노스 980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제품 샘플을 스마트폰 제조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틈타 택배 배송 확인이나 소액 결제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에 해킹 앱 링크를 포함시켜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스미싱 건수는 17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내륙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길게 내렸던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다시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 저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부지방에 20에서 50mm,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8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겠고요. 대전과 청주는 낮 동안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는 흐리고 비가 낮까지 오겠고 강릉과 울진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전주와 부산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끝나나 싶었는데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